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뇌과학이라는 표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국에서는 주로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과학이 그리고 뇌과학이 우리 몸에 있는 뇌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퍼진 신경계를 다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라고 하는 생명 조직을 연구하기 때문에 생물과랑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이외에도 마음과 관련된 학문이다 보니까 심리학이라든가 뭐 정신병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인지과학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도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요즘에 인공지능은 뇌 속에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공학으로서 뇌과학에 지침을 줄 수도 있고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기술, 그리고 신경세포 활동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종류의 신경세포만 보는 연구들이 많았다면요. 최근에는 뇌 전체,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 퍼진 신경계를 한꺼번에 보는 연구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인 가이드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론 연구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몸과 정신작용, 의식이라든가 감정 같은 정신작용이 몸과 상호작용이 많다는 게 밝혀지면서 로봇공학과의 상호작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요. 그 남녀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그 성호르몬도 그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문화와 경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보통 실체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것, 그리고 고정불변하는 뭔가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변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경계도 사실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그리고 내 감정을 마치 타인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투사처럼 마음도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아와 자유의식이 없다기보다는요,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을 먹어도 몸이 변하는 것처럼 작용은 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도파민은 예상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졌을 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뭔가 레버가 있어요. 딱 눌러봤는데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돼서 뭘 하느냐 하면 이거 누를까 말까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동기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수험 공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동기부여라고 말을 하지만 뭔가 급하게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거를 충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동기뿐만 아니라 충동에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좋은 사건이라든 것과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기 좋고 그 행동을 다시 하기 쉬운, 학습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기억과 학습과도 관련이 있고요. 제가 아까 이 레버를 눌렀는데 돈이 나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주변에 뭔가 새로운 레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르려고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탐험하는 것과도 도파민이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 있더라도 내가 하던 거 계속할 수 있잖아요. 계속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죠. 그래서 도파민은 습관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약성 약물들은 도파민의 활동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습득하려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거기에 의한 충동이 높아지고 그걸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마약을 섭취한 행동이 습관처럼 되는 중독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습관화까지 이어지는 여러 단계에서 도파민이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약성 약물을 섭취하다 보면 뇌가 마약을 저항하기 힘든 뇌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중독된 상태를 병리적인 상태라고 보고요. 마약성 약물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는 조금 더 묵직한 제목에 걸맞게 감정, 기억, 학습 같은 뇌과학과 관련된 암, 그리고 자유의지, 자아, 의식 혹은 뇌과학의 법적 적용, 이런 묵직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책
여자인 애, 남자인 애 따윈 없어는 조금 더 삶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럼 강연장이나 SNS에서 받았던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뇌과학에 대한 오해들을 주로 소재로 삼아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랄드 피터의 불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학부 졸업하고 나서 제가 원래는 의대를 갈까? 뭐 내가 공부를 계속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뇌과학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뇌과학이 나를 이해하는 학문,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란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뇌과학은 저한테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이런 이해의 근거에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에요. 뇌과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인간적인 사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